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답답하다 뭐가 이렇게 엄마가 자꾸 집안에만 가둬두려고 해가지고 본인이 구두했어요? 예. 오.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이뻐라. 어? 기쁜 사람이었어. 응? 아니 근데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답답하다 뭐가 이렇게. 어?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속상해. 응? 왜 이렇게 속상해? 뭐 이런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일이 있으니까 나 보러 왔겠죠? 자, 우리 먼저 생년월일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이름하고. 우리 애기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속상한 게 많을까? 그 엄마가 자꾸 집안에만 가둬두려고 해가지고 우리 애기가 보면 좀 속을 많이 썩였어. 어려서 어? 엄마 속 많이 썩였어. 본인 꼴통? 꼴통이야. 어? 옛날에 좀 어떻게 보면 또라이 짓도 많이 했고 그렇지 않아요? 그랬죠. 학교 다닐 때. 그 어려서부터 그랬다 그래 그게. 네. 어려서부터 하지 말라는 거 다 했고 그리고 조금 본인 욱하는 것도 심해요. 네. 좀 많이 싸웠어 그래서. 네.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 많이 싸우고 다니고 해서 부모님도 학교로 많이 찾아오시고. 그렇지. 남자 문제도 있었고. 근데 보니까 나는 우리 김씨 본인이 구두했어요? 예. 구슬했어. 엄마가 이제 저 이렇게 막 학교에서 사고도 치고 좀 속을 많이 썩이다 보니까 전집을 그렇게 다니세요. 거기서 구슬해야 된다고 구슬해야 제가 정신을 차린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구슬했습니다. 그게 좀 낫네. 네, 그래서 조금 내가 보니까 본인이 그 똘끼가 정말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그냥 어느 때는 내가 딱 눈빛이 변하면 아무도 주변에서 못 말했어. 맞아요. 애기 때도 나 뭐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면은 그냥 마트를 쓸고 다녔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나 맞지? 네, 고집이 엄청 셌다고. 맞아. 근데 그게 학교 다니면서도 네. 뭘 하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눈 돌아가서 더 했어. 약간 그땐 청개구리라는 말도 진짜 많이 들었고. 맞아. 근데 보니까 엄마가 조금 뭐랄까 과보호를 했다 본인을. 네.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요. 우리 엄마가 본인 낳으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한 것 같은데 외동이죠? 네. 아니 본인 낳으려고 엄청 노력했어 보니까. 네. 좀 울타리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셔가지고 더 막 좀 밖으로 나가고 싶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쵸. 이거는 본인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엄마가 그래도 해달라는 거 다 해줘. 맞춰줄 거 다 맞춰줘. 근데 뭐가 문제야? 뭐가 그렇게 속이 상해?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좀 뒤늦게 공부에 재미를 들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입학해서 지금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최근에 점집을 또 가셨는데 거기서 제가 음력 11월에서 12월 이렇게 관제수가 들어있다. 뭐 경찰서를 들락날락 거린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싸움에 휘말려서 막 감옥에 간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제가 남자한테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한다. 갑자기? 네, 뭐 그래가지고 아예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엄마가? 네.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그냥 진짜 완전 가뒀어요. 완전히. 근데 보니까 아휴 엄마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 뭐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셔. 그래서 본인이 본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못한다? 이렇게 들어와요. 나한테 들어오는 게. 진짜 엄마가 점집을 무슨 뭐 내 집 들락 따르는 것처럼 들러다니는 것 같아 보니까. 네. 다니는데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차라리 진짜 잘 풀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은 제가
좀 따르고 왜냐면 엄마 덕도 봤으니까 저도 그때랑 지금이랑 제가 엄청 다르다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따를 수 있겠는데 막 강간을 한다느니 경찰서에 들락날락 거린다느니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안 하려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아유 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면 좋냐. 일단은 좀 한번 물어봅시다.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야.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러 온 거고 엄마가 점집부장했을 때 얼마나 지겨웠겠어. 저 진짜 오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성격에 본인 직성에 얼마나 힘들게 또 찾아왔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엄마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보니까 언니가 어려서 너무 꼴통 짓을 많이 했어.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 엄마 참 만날 것도 없어. 어떻게 생각한 거야? 언니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된 거니까 어떻게 말려? 근데 우리 엄마 너무 속상하다. 어떻게 잠도 못 자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잠 못 자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엄마 잠도 못 자게 하고 언니 때문에 속상해서 내가 이쁘게 키웠는데 언니가 말도 안 듣고 맨날 엄마한테 그냥 쌍심 찍히고 쳐다보고 왜 나만 못하게 하냐 그러고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이렇게 속상하잖아. 어떡할 거야 엄마. 엄마가 지금 어느 때는 정신이 멍하다고 사람을 봐도 사람 보는 것 같지 않게 쳐다본다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그거 속상하다고 이렇게 왔어? 밖에 못 나간다고 본인 할 거 못하게 한다고 왔어 여기는? 아유 못됐다 진짜 못됐다. 어렸을 때도 엄마한테 못되게 굴든지 지금도 못되게 군다. 어떻게 본 생각만 해? 언니네 엄마를 잘 해줘야 돼. 잘 보살펴줘야 돼. 언니가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제가요?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짜증나 죽겠어 정말. 동자가 나와서 짜증나네. 엄마가 문제는 문제다. 근데 엄마가 지금 보니까 잠도 많이 못 주무신다는 네. 뭐 들어오고 되게 굉장히 뭔가 공황장애처럼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볼게 불안장애가 굉장히 심하세요. 머리 두통도 되게 심하고 본인을 그렇게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막으면서도 어느 때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본인하고 많이 싸운다고. 근데 이거는 우리 씨가 조금 맞춰줄 필요가 있어 엄마한테. 그동안에 속썩인 죄가 있잖아. 엄마는 어쨌든 조금 지금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든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비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씨가 좀 엄마를 위해서라면 좀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선생님한테요? 같이 와서 좀 엄마 그 힘든 부분들 마음속에 응어리진 부분들 안 좋은 부분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좀 괜찮아질 거야. 엄마도 본인이 그러고 싶어 그러겠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불안해서 그러는 걸.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신과적인 치료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엄마는 이제 점집 그만 다니시라고 해야지. 언제까지 점집 많이 다니시면서 불안하실 거냐고. 네. 거기다 갖다 버리는 비용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는 씨가 본인은 변했다고 해도 집에서는 방구석 욕보라고 엄마한테 큰 소리 많이 친다고. 지금도 그렇잖아. 네. 그렇지 않아? 그래. 짜증도 막 엄청 내고 어느 때는 밤 쾅 닫고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고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도 않고 하잖아. 뭐가 변한 거야 그게? 그렇지 않아? 제가 좀 더 잘해야지. 잘해야지. 엄마한테 좀 잘해요. 엄마가 좀 안심이 되게 잘하면 엄마도 본인을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막 히스테릭하게 그러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엄마를 마음을 좀 안심을 시키고 한번 가서 같이 얘기 좀 해보면 어떨까 한번 물어봐요. 네. 그래서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풀어드릴 수 있으면 풀어드리게 같이 네.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잘해야 돼 엄마한테. 네. 제가 더 열심히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